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바쁘시죠, 최고위원님? 네. 네. 아주 뭐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은 그래서 오늘 좋으시죠? 네. 스튜디오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아, 아닙니다. 전화로 전화로 하셔도 연결해서 전혀 미안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 바쁘시니까. 그, 언론 기사에 보니까 의원님께서 계엄 준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그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뭐 여러 제보 중에 두 가지는 확인이 이미 됐잖아요. 경우 김용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처장 시절에 세계 핵심 사령부 사령관, 즉 망첩 사령관, 주방 사령관, 특전 사령관을 공간에 소집을 해서 모임을 했다는 것들은 국방위에서 확인이 됐었고요. 사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허락했다지만 실질적으로 허락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국방부 장관도 패싱한 상태에서 한 걸로 보여지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에 방문을 했던 제보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로 밝혀졌고요. 예, 김용년 행안부 장관도 계엄을 건의하는 수 있는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이 사실은 계엄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족속 확인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계엄하면은 계엄의 핵심 이 건의하는 사람과 실행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두 명인데 이제 충안고 출신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리고 실시의 주체는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이에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2인이 실제 중앙고 출신으로 채워져서 이런 또 구조가 완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실 수가 있죠. 그 군에 오래 계셨으니까 최고위원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 군의 사절을 가면 하나회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하나회, 전두환회. 이 충암고라는 고등학교 인맥으로 이런 일들이 결행되고 실행되고 이게 사실상 이 사람들 계엄령 내린다는 건 자기들 뭡니까? 이 내란죄 각오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뭐 충안고 플러스 친정체제죠. 그래서 저는 뭐 충안고를 포함한 친정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용년 국방부 장관은 쓰리스타 출신이잖아요. 군에 근무할 당시 이제 부하들, 직속 부하들을 요직에 앉히고 하면은 사실 고등학교 인맥처럼 수족처럼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12.12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도 그 시대상도 있지만은 하나회라는 구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회 멤버들이 요직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특전사령관은 그러네. 하나회가 아니었지만 그 밑에 여단장급은 하나회로 보존이 돼 있었고, 장태환 수방사령관은 하나회가 아니었지만 그 밑에 있는 경비단장들은 하나회로 채워져 있었고요. 서울 근교의 구사단장이 노태우 사단장이었는데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최악의 경우가 오면은 그러한 것들이 발동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계엄 문건을 지금 만들고 뭐 한다는 단계는 아니죠. 계엄이란 거는 사실 혼란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빌미로 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혼란한 상황이란 것은 예를 든다면은 그 탄핵 정국으로 갈 경우, 예를 들어서 헌재 결정을 앞두는다든가 뭐 이럴 그렇지. 때 대단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유혹에 칼을 빼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고 있고요. 12.12 쿠데타도 하나의
되니까 그런 요직에 들어가 있고 그런 구조가 되니까 아마 12.12 계획은 아마 한 갑자기 이루어졌을 거예요. 몇 네. 달 전부터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한 그렇죠. 10일 정도 전부터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그 전두환 그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첩사령관이죠. 보안사령관이 정승하 육군총장을 조사하려고 하고 갈 것을 들어대니까 맞아요. 정승하 육군총장은 보안사령관직을 해임하고 동경사령관으로 보내려고 했다 하잖아요. 이런 비밀을 획득하고 먼저 육군총장을 쳐버리고 권력을 잡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지 않고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군에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그쪽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령은 이미 이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요직이 차지하려는 구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얘들이 어떤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결행하게 되면 계엄령은 충분히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 자체,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자체는 공정과 상식으로 출발했지만은 공정과 상식적이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계엄도 우리 보통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평시에.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윤 정권이 처음에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뭡니까?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한남도 공간을 뺏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왕은 없었고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렇지. 그것도 국방부 이런 건물을 뺏어서 새로 건물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나가서 놓쳐버리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이 있었나요? 그리고 거부권을 밥 먹듯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대통령이 있었나요? 그리고 국회 개원식을 하는데 뭐 국회의원이 좀 일부 그동안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안 오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87년 이후에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인 김건희 특검법이나 자기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거는 거부하고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재지연자가 거부한다라고 본인 말로 그렇게 얘기해놓고 거부하고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하면은 통합을 늘 모토로 국민 그렇죠. 통합을 시킬 생각을 안 하고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니 반자유 세력이니 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예를 들면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이런 또 언론 이런 데를 반뭐 국가 세력이니 뭐 또는 뭐 반자유 세력이니 이런 걸로 몰고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윤 정권은 위기가 오면은 그런 칼끝을 계엄이라는 칼을 뺄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권이다라고 보여지죠. 자, 의원님께서 뭐 군생활 사성전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아까 열거하듯이 김영현 차장이라든가 뭐 이상민 장관 또 이제 추한파들 그리고 그 충성파들을 모아내면은 그들 중심으로 해서 계엄령 발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다른 군인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아, 가능하다고. 계엄이란 거는 군은 뭡니까? 실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죠. 그런 혼란한 상황이 되면은 정보를 왜곡해서 차단하고 명령을 내리면은 군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요. 처음에 잘못 움직이 한발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하겠죠. 계엄 상황에서 이제 군이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 때처럼 시위대를 향해서 가행 진압이나 총격을 가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부할 수 있겠죠, 아, 군 그거는 지휘관이. 그런데 최초 발령에 대해서 어느 부대는 어디를 지키고 어떻게 하라 이런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군은 아닙니다. 그걸 거부한다면 전쟁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거 발포라든가 뭐 과잉 진압은 현장에 있는 부대장들이 거부할 수 있지만, 내가 네. 이동해라. 저기 어디 국회에다가 탱크 갖다 놔라. 민주당 당사 앞에 탱크 갖다 놔라.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런 지금 말씀. 평시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예, 계엄이란 것이 지금 뭐 갑자기 계엄한다고 하면은 국민도 못 받아들일 거고 군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혼란한 상황을 빙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탄핵 때 우리 한 100만 명 가까이가 거리로 나 뛰쳐나왔잖아요. 그때 또 반대 태극기 집회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충돌되는 상황, 그때는 경찰들이 아주 잘 통제해서 그렇죠. 충돌은 막았고, 또 촛불 집회하는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서 질서를 잘 유지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통제를 잘해 그런 것이지, 경찰 통제가 좀더 순해진다든가 하면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럼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치안, 경찰의 치안을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계엄을 합리화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최초에는 뭐, 경계 계엄이라든가, 낮은 단계의 계엄을 하고, 점점 수위를 올라가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지금 지도부에 들어가 계시고 여러 의원들도 많이 이 문제 걱정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의원님? 그래서 지금 계엄법을 좀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엄법을 군출신은 저도 이렇게 쭉 봤을 때 계엄이란 거는 전쟁 사항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아, 전시처럼 그렇지. 아주 혼란한 상황이 오면은 국가의 물자나 인원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동원을 해서 좀 군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혼란한 상황이 극도에 올 경우는 경찰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군의 동원을 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 기본 정신이 그 계엄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엄을 하는 목적이나 그런 조건도 전시라든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보면은 다른 나라도 그렇고 독재자들은 전시에 준한 비상사태 이런 것들을 자기들 합리적으로 합리화해서 뭐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그런 것들을 악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계엄법은 이제 고칠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계엄법을 좀 수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엄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래요.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면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을 해요. 그리고 국회는 통보만 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하는 거고 승인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통보를 받으면은 국회에서 만약 계엄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임시국회를 열어서 국회 과반 의원 이상이 찬성하면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반 통보고 승인의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계엄은 일단 발령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제 조건인 국회의원 과반 찬성인데 과반이 안 넘을 경우는 해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여소야대인데 뭐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이 야권이 150석 이상인데 할수 있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그럴 때 무더기로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든가 구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거죠. 계엄이 원래 발동하면 계엄을 그렇고. 발령하면서 언론, 집회, 시위, 반정부 활동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요. 뭐 예를 들어서 언론 통제하고 시위하지 마라, 반정부 활동하지 마라, 유튜브에서 반정부 비판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지침이 내려가면
있는데 계엄이 발령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진보 진영에 있는 깨어있는 우리 민주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서 반대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 맞습니다. 대표인데 그 국민들과 함께 시위 현장에 가든 기자회견을 하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엄의 부당성을 얘기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거를 전부 반정부 활동으로 몰아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허약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게 현재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보니까 쿠데타를 했던 밥 먹듯이 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쿠데타가 아프리카라든가 뭐 여러 세계에 보면은 나라들 또 보니까 이 계엄법이 되게 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국회 사전 승인을 받는다든가 뭐 사후 승인도 며칠 내 승인을 못하면 해제를 해야 된다든가 자동 승인이 안 되면은 뭐또 조건이 아주 엄격하게 돼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이것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계엄이 아주 쉽게 돼 있고 해제도 어려운 구조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빨리 전시에는 네. 계엄법을 보장을 하고 그렇지. 전쟁 때는 그래서 국가 안위를 지켜내지만은 평시에 계엄을 하는 것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신중하고. 그리고 그런 해제 조건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승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네. 빨리 발의하셔서 상임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빨리 상정해야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이거 발의하면은 국민의힘에서 거부를 한다든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은 계엄을 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거부할 수가, 결과. 그러면 본인들이 계엄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것은 당당하다 하면은 계엄법 추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결과를 국민들이 확연하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의원님 네네, 말씀대로. 추정은 전시에는 계엄을 보장을 하고, 전시와 그렇죠. 같은 상황은 평시 계엄을 좀더 엄격히 보완을 해야 네. 된다라고 제가 법을 따져보니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계엄령 발동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국내의 상황을 예상하셔서, 예측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국지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혼란한 상황은 국제전 같은 상황에서도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연평도 폭격 도발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연평도 섬의 국한이 돼 그렇지. 만약 그것이 파주나 뭐 문산이나 어디 전방 동두천 연천 지역이라든가 이런 육지에서 벌어졌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혼란이 오고 그 지역 주민들은 또 후방으로 철수하게 되고 철수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그 치안도 잘 유지가 안 되고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엄이 발동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고 지금 오물풍선은 그 수시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난 말입니다. 5월 말경부터 오물풍선이 3개월이 넘게 넘어오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잖아요. 오물풍선 보면 신고해달라는 문자만 보내지 실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을 북한이 보내는 빌미를 주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통제도 안 하고 있고, 이것을 대북전단 보내는 것도 법 위반이나 유엔 제재의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규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오물풍선은 점점 도를 발전 진화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거기 기폭제라든가 발열재를 이어서 하재까지 여러 군데서 났잖아요. 김포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2억에서 한 3억 손해를 피해가 나고 있고 재산 피해들이.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듯이,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이라도 무력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9.19 군사합의 안전판이 있어서 우발적인 통돌이나 의도적인 충돌이 방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국지전이 일어난다면은 또 계엄에 대한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오물풍선도 사실상 방치하는 이유가 있는 거군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치하고 안 하고 아 참나. 방치라고 봐야죠.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언론의 자유와 생명의 안전, 국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국민의 안전을 택해 왔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이런 것들을 통제 안 하고 방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권이 이런 것들을 방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김영현 장관이 얼마 전에 그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 네, 거기 이제 국방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김영은이라는 뭐 전에부터 잘 정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알겠지만 그 청문회 하면서 직접 보시면서 김영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정권 내의 정치적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 왜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죠. 실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 경우는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안위만 생각하고 근무하잖아요. 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만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안위와 국가 국민의 안위가 상충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탄핵 국면이 그러할 거고. 그러면 습관적으로 대통령의 안위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국방부 장관을 보내지 않고 또 본인의 고등학교 동문을 또 이렇게 장관으로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국민의 그렇죠. 예. 눈이 무서워서 오히려 동문이나 맞아요. 학연지연 혈연이 있으면은 다른 그렇죠. 데로 보내지 이렇게 핵심에 쓰지가 않는데 네네. 인전사정 없이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렇게 임명하는 것은 군을 이제 장악해서 완전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여요. 저쪽 사실은 장관 후보자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국민의힘 캠프에 있었던 분들 그래요. 중에도 포스타 출신도 많고 굳이 뭐 김용현 쓰리타 출신을 뭐 아주 탁 줄라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장악하기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자기 동문이면서 경호처장으로서 자기한테 충성했던 이틀막하면서 신기경호까지 했던 경호처장 가장 믿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상민 장관도 충안고 후배잖아요.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뭡니까? 경찰을 또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네요. 경찰과 군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거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뭘다 잘해? 못하는데 네. 권력기관 장악에는 아주 기재인 것 같아요. 검찰을 장악하고 군을 장악하고 경찰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국민 무서운지 모르고 네. 저렇게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럼 신원식은 뭡니까? 안 보시자로 갔는데? 신원식은 저는 좀 팽당했다고 봐요. 사실은 그렇죠. 신원식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계속 하고 싶어 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11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갔는데 임시직이라고 봅니다. 저는 임시직이다.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보내야 되고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이제 안보실장으로 잠시 올린 거고 그리고 굳이 역할을 따진다면은 신원식 장관이 하면서 가장 했던 것이 한일 간의 동맹으로 가는 길을 턴 거예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한미일 안보 각서를 준동맹 상태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은 한국과 일본,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심이 있는 일본과 동맹으로 가려고 추진하면서 저는 역사지우기, 독도지우기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 신원식
장관이 그런 걸 해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안보실의 실세인 김태호 안보실 1차장과 네. 잘 궁합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 거기 안보실장으로 가서 그런 것들을 더 하는 역할을 부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군사동맹의 가장 영토 문제가 있으니까요. 일본 입장에 봤을 때 걸림돌이 독도 아니에요, 그죠? 네. 저는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독도가. 독도는 뭐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전에는 주목을 못 받았는데 1900년 초에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네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사실은 동북아의 강자로 발돋움하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독도가 아주 주요한 그러한 거점이 됐었죠. 네, 왜냐하면은 러시아 함대가 남해를 통해서 동해로 빠져나가서 저쪽 러시아와 연결되잖아요. 네. 그 연결하는 지점에서 감시하고 관측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독도였고,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독도에 눈독을 들였던 거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는요. 현재 상태. 지금의 중요성은 더 중요해졌죠. 네. 이제는 섬을 중심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독도 주변은 한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는 경제권까지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네. 옛날보다도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예. 도발하고 있죠. 말로서 도발도 도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김성호 차관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그랬다가 기회는 의견으로 말을 바꿨죠, 의원님. 네. 근데 이게 군수지원협정은 이거는 김태우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아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걸 관철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근데 네, 이 문제 좀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과는 지금 군사 정보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네. 근데 상호 군수 지역은 이제 군수 물자, 탄약이라든가 네. 또는 여러 가지 기름 또는 여러 물자를 서로 지원하는 거예요. 네. 이거 그러니까 동맹국끼리는 통상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이게 양대 산맥이에요. 이런 거를 맺는다면 실질적으로 동맹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군사동맹이 되는 거죠, 일본하고, 그죠? 네네. 완전히. 그래서 김태호 1차장이 이명박 시절에 대외전략비서관을 역임하면서 그때 밀실에서 상호 정보교류협정하면서 또그 밑에서는 군수지원협정도 같이 추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 밝혀지면서 거기서 쫓겨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안보실 1차장으로 다시 채용이 되면서 네. 본인의 꿈을 여기에서 실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뭐 일본과 동맹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유사시 일본이 뭐 개입을 해야 자. 된다는 뭐 등등 그런 예.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김태호 1차장의 이러한 꿈이, 친일, 네. 통일의 꿈이 지금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복계 회장, 이종천 회장님께서 네.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하고, 밀정은 김태호 1차장을 네.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과 동맹을 맺으려고 이러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밀정으로 강복회 회장님은 규정을 하신 것 같고, 네. 저도 이런 강복회 회장님의 생각, 이 분야의 생각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밀정이 권력 핵심, 아주 최고 핵심부에 들어와 있는 거네.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꼭뭐그 막,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지금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그
저는 그렇게 강북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일본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그 과거에 그 구한말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게 송병준이라든가 이 나라 팔아먹었던 사람도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똑같아요. 참 나와.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라든가 미국 민주당의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해서 사실상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을 막아내는 거기에 일본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네, 그렇죠. 미국은 뭐, 미국의 의도는 20년 전부터 중국이 부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왔어요. 일본과 잘 지내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죠. 그래야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네네. 미국 혼자 힘으로 중국 견제하기 어려우니 일본과 한국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었지만은 진보 보수 정부 할것 없이 이것은 거절을 했어요. 한미 동맹 강화는 인정하되 주변국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국, 러시아와 잘 지내야 된다. 국익을 그렇지. 위해서. 그래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그대로 써왔어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일본과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익에 아주 큰 손해를 입히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1990년 미국과 소련 양대 진영이 있던 시대를 거치고 나서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가 영토를 많이 넓혔잖아요. 경제 영토를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로 그리고 문화 영토도 중국이나 러시아로 넓혔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넓혔던 영토, 문화 영토와 경제 영토가 줄어들어가서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그 언론 보도라든가 정보를 들으셨겠지만 이게 나토의 아시아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독일 군함이 인천에 상륙했다라는 사실입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것은 기사를 봤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여튼 독일을 유엔사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유엔 사령부에 유엔사 회원국으로 편입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데 미국과 나토의 전략은 옛날에 나토는 러시아만 견제하는 기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토는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막아내는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중국까지 하려면 어떡하겠어요? 나토 갖고 어렵잖아요.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나토와 연결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 이런 전략에 말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나토와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에 포함을 시켜진 걸로 보여지고, 독일 군함이 인천에 상륙했다라고 여기 확인이 해봐야 된다면은 그러한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사가 민들레 기사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일본 상륙이 그러면 용이해지는 거 아니냐? 만약에 독일까지 인천에 상륙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우려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렇죠. 그것도 한 요인이 될 것이고, 일본하고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맹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나토와의 연결하는 거, 유엔사 나중에 남아 회원국에 일본을 또 포함을 시킬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그래, 되면은 일본 해상 자위함들이 우리 항구에 빈번히 드나들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릴 수 있어서 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네. 여러 가지 노력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구한말 상황과 거의 유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쪽을 좀 공부해서 아는데, 그래요. 완전히 유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의료농단 사태 좀 잠깐 지금 말씀, 제가 아, 그래요. 11시에도 민주당사에서 우리 시도 당위원들하고 최고위원 간담회가 있어서 예. 오늘 여기까지만 계속 하죠, 다음 뭐. 기회에 또 예. 더 세부적인 얘기를 했으면 예, 좋겠네요. 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